이번 주 주식시장에 예고되어 있는 일정들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 한 산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사상 초유의 빅스텝 50BP를 올렸는데요. 주가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또 생리인 거죠.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의 방향성들 또 전략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기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첩첩산중인데 길은 있겠죠? 틈새 생존법, 어쨌든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우리 이제 내일 새벽에 알게 되고요. 한국은행은 조금 전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렸고, 코로나는 재확산되고 있고, 경기는 침체고, 다행히 뭐 유가 같은 건 좀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지는 요인을 연초부터 보면은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유 같은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 좋다 빠진 건데, 그러면 반대로 이런 원유라든지 이런 원유가 빠지든지 아니면 금리가 빠지든지, 근데 금리가 빠지기에는 네. 뭐 당분간은 그렇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유가 같은 원유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렇게 활력이 없는가? 그럼 이쪽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면 적어도 빠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뒷단에는 결론적으로는 침체인데, 그 침체에 대한 크기가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경제적인 거 이런 거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큰 틀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큰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이 변곡점이 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주도하던 이 세계 경기가 팍스 아메리카나로 일컬어지는 뭐 세계 경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냥. 근데 이것이 양강으로 딱 굳혀지는, 그것이 과거의 이제 이념으로 굳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밥벌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국익을 위해서 뭉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오늘 뉴스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브라질도 러시아의 원유를 이제 뭐 수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브릭스, 과거 브릭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양강 체계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경기의 변화기 때문에 침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단순한 게 뭔가 풀려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나라 뭐 저기 금리 인상의 예상대로 나왔고, 다행히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안 하면은 이게 지금 환율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도를 약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 같은 경우에도 일단 컨센서스는 좀 그냥 시장에서 안 좋은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CPI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백악관에서도 상당히 안 좋다고 아예 먼저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완전 시장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지만, 그럼 과연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에서는 퀘스천이거든요. 왜냐면은 여전히 뭐 지금 물가가 잡힌다고 해서 이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흐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좀 예상을 하는 게, 일단 1분기에 경상수지 적자 났고, 근데 2분기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별 기준이 아니라 분기별로 두 번 정도의 이 그 경상수지 적자면 일단 침체라고, 이게 무슨 뭐 침체가 어떤 무슨 막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예.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를 어떤 기준점으로 놓고 보는 것보다 침체는 가는데 그 침체의 깊이와 길이가 얼만큼 길고 깊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이런 시장의 반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끝단은 그래서 문대죠. 네. 내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포트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여기 관심주라든지 뭐 이렇게 추천주 말씀드릴 때 앞으로 좋아질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공부를 깊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는 포트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폭이 깊고 길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아무리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해도 그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트는 사실은 현금을, 저는 계속 이 시장이 증시가 만약 어떤 이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져서 약간 올라가게 되면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떤 흐름들은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주식들, 앞으로 좋아질 주식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주식들, 침체에 강할 수 있는 이런 섹터와 종목들을 없는 와중에서도 골라내서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은 그런 쪽에 포트를 좀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뷰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제 시각으로 해석하면 장기전에 대비해라, 침체에 대비해라 이렇게 읽었고요. 단기적으로 뭐 크게 힘을 실기 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어적 성격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원치 않았던 우리가 뉴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BA.5 변인데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부담이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 이후로 인해서 에너지가 좀 공급되는 느낌이거든요. 말씀하신 아까 방어적 성격이나 침체 대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나요? 제약 바이오는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 섹터를 이 코로나 진단 키트 섹터를 너무 네. 막 테마성. 예.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가고 마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실적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네. 상반기도 좋았고 일단 그러기에 앞서서 이게 이런 어떤 제약 바이오 쪽의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것이냐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머크라든지 화이자 같은 이거 지금 헬스케어 지수 이렇게 올려 주시는데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이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한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크, 화이자라든지 뭐 그런 많은 회사들이 지금 오히려 다른 대형 IT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할 뿐더러 현금이 많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원자재 이슈에 대해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섹터보다도 미국 그 증시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굉장히 강하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배당도 많이 하고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이 모멘텀을 계속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 아시겠지만 현금 없고 배당 별로 안 하죠. 그거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제약업종, 바이오업종들, 대표업종들 보면 복제약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셀트리온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침체에 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와 복제약 자체가 이 경기 침체에 최대 수혜주거든요.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는 줄일 수 있어야 뭐 작년에 뭐 입었던 거 또 입어도 되고 먹는 거 좀 아끼고 줄일 수 있는데 이 우리 생명과 연루된 것들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써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되는데 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효능이 검증되면서 오리지널 약보다 약값이 싸다. 맞습니다. 네. 예. 복제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글로벌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위.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뭐, 한미약품도 복제약 굉장히 잘 만들죠. 물론, 이제, 한미약품의 여러 가지 이런 파이프라인이, 파이프라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사실 본업 자체는 이 복제약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와중에 이런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들. 그래서 최근에 좀 눈여겨볼 게 SE바이오센서가, 미국의 그, 같은 진단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예. 글로벌, 이제, 진출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인수가가 거의 뭐 1조 5천억에서 2조라고 하는데 그만큼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M&A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진행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바로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침체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까 돈을 뭐 많이 더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액세스바이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PER이 뭐 한 1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예. 거의 시가총액만큼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너무 싸다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충분히 특히 이제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보다는 바이오시뮬러와 복제약을 주로 본업으로 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도 장이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꾸역꾸역 그냥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이 주식들은 조정받습니다. 예. 나는 방어를 하다가
좋아지면 이제는 약간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시장이 가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의 에너지가 제한적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 수급이 얇다 보니까 네. 팔아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이런 흐름과 산업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우리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좀 추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방어적 그 차원에서의 바이오 관련주를 섹터 이야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시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한번 점검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약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기업을 포커스를 맞추고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 밸류 종목은요? 예,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예, 참 변동성이 많았던 네, 주식이고요. 엔터주의 대표주자면서 뭐 좀 단어를 좀 절제해야 될 하이브인데 근데 이사님이 하이브를 보자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기대가 또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갈 주식, 앞으로 좋아질 주식이 아니고 앞으로 빠져도 덜 빠질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물론 이 고퍼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일단 하이브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물론 근데 2분기 실적이 아무리 뭐 사상 최대 실적,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와도 항상 끝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BTS 이제 군대 가면 어떻게 되냐, 네. 해체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가 이슈인데 사실 그 정도의 어떤 흐름 지난번에 이 주가가 이제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 지난달로 기억. 됩니다만 약간 뭐 해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24%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가는 이미 해체 수준까지 반영이 된 주가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부터 개별 활동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브 그 BTS가 이 BTS 단체로 활동하는 것보다 유닛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약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 수준은 이미 해체 정도 수준까지 반영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이런 중대형주 소개시켜드린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뭐 메타버스 굉장히 뭐 얘기 많이 나올 때부터 하이브 그때부터 고점 치고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빠졌는데 이런 중대형주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수급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가장 큰 흐름들 중에 보면 한 1년 정도 그거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그 중대형주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난번 반등 나올 때도 굉장히 가볍게 올라왔거든요. 그 쇼커버가 되게 세게 붙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젠, SD 바이오센서 물론 코로나 이슈나 이런 뭐 백신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 있고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조인데 뭐 몇천억짜리 그 중소형주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쇼커버가 굉장히 네. 세게 붙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볼 때 주가 움직일 때 한 이틀간 거의 한 10%, 15% 정도 오른 날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냐면은 그 쇼커버성 물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럼 단순히 뭐 이게 뭐 쇼커버만 이게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반 판매율 각 엔터사의 음반 판매율을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50%에서 100%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군입대 관련된 지금 그 음반 출하량 나오기 있기는 하부가 압도적으로 좀 높죠. 근데 이 군입대 관련된 아니 혹은 뭐 그룹의 해체 관련된 이런 이벤트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특히 좀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이 10월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내년도에 아마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부산 세계박람회가 내년도에 이제 아마 선정이 발표될 것 같고요. 예, 거기 뭐 홍보대사가 위촉됐죠. 예. 근데 올해 10월에 아마 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념된 콘서트를 10월에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럼 그 전에 군대를 간다든지 그런 이슈나 그런 이벤트는 없다. 왜냐면은 내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왜냐면 또 이게 굉장히 좀 큰 행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최초로 유치할 수 있는 아주 굵직한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좀 그런 니즈가 강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군대 간 것 혹은 해체 수준까지 반영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향후에는 어떤 쇼커버성 어떤 시장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앨범 판매라든지 지금 엔터 쪽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영우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넷플릭스에서 뭐 굉장히 좀 높은 순위 차지하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가 네.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하이브는 지금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업황 자체라든지 다시 뭐 완전체로 활동한다든지 군대의 어떤 면제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고 하면은 주가의 반등이 굉장히 바닥에서 셀 수가 있다.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 지금 구간에서도 10%에서 20% 정도를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추세적으로 어려운 구간을 왔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기세 좋게 올라갈 때하고는 이제 주가의 흐름들은 분명히 좀 다를 텐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보면서 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종목,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네. 목표가를 높이 잡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장이 네. 맞고요. 네. 생존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3만 8천 원. 13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은 지난번 저점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거에 깨진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그 좀 뭐랄까 이제 다시 또 그런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손절선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브 말씀하셨고요. 하이브 플러스 지난번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가 뭐 수급 요인 때문에 주가가 그냥 무너져 내린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수급 쪽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숏 커버가 숏이라고 하는 건 매도잖아요. 롱은 매수고요. 그죠? 매도했던 거를 다시 되사는 게 숏 커버고 왜 주식시장에서 매도는 숏이라고 하고 매수는 롱이라고 하느냐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요. 매수는 좀 길게 가져가서 롱이고 매도는 숏 짧게 친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 롱숏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오늘 시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관심 종목, 히든 종목 발굴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